오늘은 브이로그! 66TV 2020년 마지막 영상을 뭐로 할까 하다가 원래는 막 랜선 파티 막 이런 것도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좀 많아졌고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집순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저번 주 목요일에 전주를 갔다 오고 나서 금, 토, 일 집에 있고 오늘 월요일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 집에서 뭘 하면 좋을지 제가 뭐 하고 지냈는지 용윤 누나한테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를 되게 많이 해먹거든요. 짠! 계란밥. 여기에 뿌린 요 김 있잖아요. 이 김은 일반 김이 아닙니다. 짠! 이거 진짜 꼭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그냥 맨밥에 이것만 비벼도 진짜 맛있고 이거 꼭 한번 사 먹어보세요. 버터 간장입니다. 이거 진짜 존맛탱. 짠! 어, 됐다. 밥 먹을 땐 짱구. 집에서 뭐하고 지내냐면 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디올 가방 그대로 사이즈 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잡이도 달고 체인도 이거 사서 달고 짜잔! 제가 만든 겁니다. 안에는 이렇게 가죽도 제가 박음질을 다 했어요. 안에 아 근데 좀 엉성해서 가까이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디올 가방입니다. 근데 제가 또 뜨개질을 엄청 좋아해서 이런 파우치도 만들었었어요. 이 안에 지수. 근데 이건 아마 21살 땐가 만들었어요. 이게 실용성이 그닥 없었어요. 안에 들어간 물건보다 더 두껍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만족하는 용도로 놔뒀습니다. 좀 있으면 병원을 가요. 치치가 떨어졌거든요. 엄마 찌찌 고치러 가자. 병원 갈 때는 안겨서 가고 올 때 산책 가려고 진료를 받고 나온 몸이 다행히 아야! 다행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쪄서 처진 거. 저는 이제 몽이 산책을 다녀왔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짠! 신년 카드! 맨날 크리스마스 때랑 신년에 카드를 써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줬는데 오늘 신년 카드도 쓰고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지금 다이어리 쓴 지 한 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2021년 신년 목표를 다이어리에 맨날 적어두는데 이렇게 꾸며놓고 아직 안 채웠거든요. 용용님들은 2021년에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아 이걸로 이벤트를 해야겠다. 2021년 목표를 댓글로 달아주신 용용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총 6분께 10,000원씩 적립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용님들도 2021년 계획 같이 알려주세요. 를 가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거 만드는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등교지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느라 아, 영상을 못 찍었어. 오, 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바쁘게 살면 안 돼. 어? 나 금방인가 본데? 벌써 목적지 도착이래. 일단 꽃배달을 완료해보겠습니다. 지수야 근데 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맞냐? 아 저 너무 숨차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급할 게 없는데
저는 왜 맨날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급하면은 손해만 본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 너무 호흡이 부족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방금 은행으로 배달을 간 거였거든요. 전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주고 왔어요. 이제 저는 다른 은행에 갈 거예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갑니다. 코. 펜 어디 있어? 여기야. 살이 찢겨 오동통 그냥 이 길이 요만한 게 그 길을 찢고 누가? 너 살은 쪘어 너무 찢겨 근데 얼굴이 마사지 받아가지고 작아져서 그런 거지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긴 건 뭐 가봐 왔어? 들어와 누구? 오늘은 동백이 없어. 어이야, 아빠 오늘 추워. 들어와 추우니까. 오, 왜? 아빠도?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야, 왜 거기 있어? 언니 그럼 갔다 올게. 동백이, 동백이 산책 중입니다. 아니요, 조금의 고통도 느끼고 싶지 않아요 했더니 바로 마취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네. 냉충치 엄청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마취하는 건데 계획이 없었는데. 루이비통이에요. 목요일에 찾아가신다는 거 보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하셨나 봐요. 배고파서 김밥을 주문했어요.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집에 가서 펜트하우스를 보고 잘 준비를 하면 또 내일이 되고 이제 끝! 이제 안녕! 진짜 끝났어? 끝내도 될까?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좋아요